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사. 현실과 환상이 교차하는 혼돈의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연극 엔젤스 인 아메리카 파트 1 밀레니엄이 다가온다의 배우 손호준 씨, 이유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전 손호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유진입니다. 지금 보는 라디오도 여러분 함께하고 있고요. 5855님이 어머 오늘 소년미 느껴지는 배우들 특집이냐고, 아니면 미소가 예쁜 배우들 특집 하셨습니다. 명절이죠. 네, 덕담 요구가는 시네타운. 4921님이 호주님 유진님 3살 아가랑 보라보고 있대요. 와. 오, 또 세상님은 손아트 윙크 시그니처 포즈가 있어요? 아, 이 별 건 아닌데. 네. 제가 어디서 한번 했었는데. 아, 예. 이게 그렇게 돼가지고. 오, 이렇게. 어떤 거죠? 아. 이건데 사실 너무 별거 아니라서 이거를 근데 많이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 여기 들어오기 방금 네. 전에도 셀카 찍으면서 잉크 하면서 셀카 찍고. 아, 진짜요? 아, 아이고 이렇게 아이돌스러운 포즈가. 죄송합니다. 아, 팬분들이 너무 좋아하겠습니다. 네. 4552님이 호주님 영화 스텔라로 시네타운에 오셨었어요. 엄청 수줍수줍 하셨는데 그게 벌써 2년 전이라고. 아, 그래요? 와, 그게 벌써 2년 네, 전인가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써서 얼굴을 제대로 못 봤었다고. 아, 그랬나요? 네. 이렇게 보니까 참 좋다고. 2022년에 영화 스텔라로 나와주셨습니다. 아, 맞습니다. 와, 세상에. 네. 잘 지내셨어요? 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너무 잘 보고 있었습니다. 유진 씨는 시네타운이 라디오 두 번째라고 아까 또 떨리신다고 하셨는데 네. 2017년에 러브게임에 출연하고 처음이에요. 네. 아이고, 괜찮으신가요 이제? 지금도 좀 떨리는데 네. 그때는 사실 그때 처음이어서 네네. 좀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오. 그래서 그때 사실 별로 안 떨렸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보고 나니까 오히려 두 번째가 좀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윙크 하시고 좀 긴장이 풀리신 것 같아요. 그죠? 네. 4340님이 두 분 혹시 의상을 맞췄냐고, 엔젤스한 느낌이라고. 아, 저희도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그러네요. 그런 얘기를 요즘에 이런 게 좀 유행이라서. 아, 그런가요? 6631님이 아, 맞아요. 케이윌의 요즘 뮤직비디오가 월드게이 2탄으로 화제였는데 그래서 보다가 다음 곡으로 호준 씨와 캔디가 나오는 꽃이 핀다가 이어지더라고요. 봐도 봐도 너무 슬프다고, 두 분 작품 하나 했으면 좋겠다고. 아, 너무 좋죠. 저도 이것 때문에 알고리즘으로 뜨길래 또 오랜만에 봤어요. 둘 다 너무 어리고 그때 많이 예쁘더라고요. 네. 네. 아, 이렇게 많이 봤다는 분이 많습니다. 5833님은 유진님은 MZ세대 자취의 아이콘이잖아요. 반지하 셋방에서 신축 아파트로 또 이사를 했고 그 모습 보면서 너무 좋았다고. 인테리어 다 완성했냐고. 네. 이제 인테리어는 다 완성을 했고. 와. 네. 이 아파트다 보니까 제가 막 뜯어 고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아. 전에 이제 반지하 살 때는 네. 다 그냥 제가 뜯어서 고쳤었거든요. 오. 그래서 오히려 아파트 인테리어가 조금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어허. 인테리어를 또 되게 좋아하시는군요. 네. 인경님은 SBS 드라마 소방서역 경찰서 2 애청을 하다가 갑작스러운 죽음의 호주님의 눈물이 줄줄 흘렀다고. 맞아요. 근데 저도 최근에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원래는 이게 시즌 1의 결말이었다고요. 네, 맞아요. 원래는 시즌 1에서 죽고 끝나는 거였는데 네. 그 이제 감독님께서 네. 조금 더 늘려주셔서 너무 잘하셔서 또 네, 그래서 시즌 2까지 넘어간 거였는데 이제 제가 이제 죽게 되니까 네. 이게 조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와, 본인도 네, 반응들이 원래 봉도진은 원래 죽는 네. 그 역할이었어가지고 네. 4930님이 유진 씨 저희 할머니가 유진 씨 나왔던 주말 드라마 3남매가 용감하게 보면서 아유 잘생겼네 아버지 쏙 닮았네 많이 칭찬하셨다고. 배우 이효정 씨의 또 아드님이시죠. 저는 사실 교수님이셨어요. 저 대학교 때. 네, 그러니까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저 이제 공연 보러 와주셨잖아요. 네네. 그때 아빠가 이제
본인이 가장 아끼는 제자분 중에 한 분이라고. 세상에. 가서 빨리도 인사드리라고 막 그렇게 하셔가지고 네. 저도 막 달려갔던 기억이 있는데. 아이고 너무 좋으셨어요. 근데 선생님 보니까 그 음식도 잘하시고 중국어를 즐겨하시는 모습 보고 진짜 너무 와 너무 좋았는데 두 분도 너무 보기 좋았고. 네. 와. 중국어를 지금도 네. 계속 즐겨하시.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네네. 연극 때문에 그래도 틈틈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와 점수가 엄청 높았고 그걸로 광고까지 찍으셨잖아요. 맞아요, 와 맞아요. 너무 멋졌습니다. 8366님이 호준님 악역도 잘할 거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나의 해피엔드 보고 깜짝 놀랐었다고. 불륜 남편 연기를 이렇게 얄밉게 잘할 줄이야. 근데 최근에 장나라 언니가 또 SBS 드라마 굿파트너에서 지금 또 불륜 남편을 만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참. 그 누나가 너무 착하셔서 네. 너무 착해서 자꾸 불륜남들을 만나는 게 아닌가. 너무 착하세요. 네, 아 실제 캐릭터가 착하니까 또 다른 캐릭터로도 이렇게 계속 만나는 게 아니냐. 아 네네, 너무 재밌는 맞아요. 반응이네요. 그때 괜찮으셨어요. 되게 욕 뭐 주변에서 좀 욕도 먹지 않았나요? 뭐 아주머니들이. 아, 근데 그때 그 역할 이름이 허순영이었는데 네.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맞아요. 네, 허순영만의 또 너무 아픈 그 사연이 있어서 네. 충분히 그렇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 허순영이 한 대사 중에 너 때문에 내 우주가 망가졌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큰 상처였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5030님은요 드라마 손해보기 싫어서 봤는데 이유진 씨 나오니까 너무 반가웠다고. 이상희 씨 비서로 나오시는데 아, 두 분의 찰떡도 브로맨스가 기대가 된다고. 어제 첫 방송을 했죠. 비서인 여하준 역을 맡으셨는데 할 말은 참지 않고 다 하는 이런 MG 비서라고. 네. 네. 어제 첫 방 했는데 네. 그 제가 이제 뭐랄까 그 코미디나 이런 좀 밝은 역할을 많이 안 했었거든요. 뭔가 이제 좀 교회 오빠 같은 거를 좀 주로 했었는데 네. 얘는 좀 귀여운 친구라서 되게 욕심이 났었고 그 첫 방 어제 봤는데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아가지고 왜요? 아니, 자기 애기가 네. 겁나 강해요. 아 자기 애기가 엄청 강해서 그런 시그니처 포즈 아무나 만들지 않죠. 네. 아 지금 그 하선 씨랑 얘기를 네. 할 때도 네네. 하선 씨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여기 모니터 먼저 자기를 보면서 잘 나오나 신기해가지고 아 저게 또 실시간으로 자꾸 보게 게. 되죠 네. 자기가 너무 재밌네요. 맞아요 주연님이 유진 배우님 드라마 손해 보기 싫어서 해서 연기 잘하시더라고요 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알고 계신다고. 네 여기서 손호준 배우님의 신청곡부터 듣고 갈게요. 트와이스의 원스파크네요. 신청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 저희 또 트와이스의 정현님이 네. 저희 또 홍보도 도와주시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 네, 감사의 뜻으로. 네, 네. 우리 이 곡 듣고 다시 만나요. 네 박하선의 시네타운 유진아 너가 제일 빛나님이 팬분이신가 봐요.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안과를 왜 가나요? 두 배우님들 얼굴 보면 되는데 오늘 보라 보니까 진짜 시력이 3.0이 될 것 같다고. 비웃으신 거 아니죠? 부끄러워가지고. 아 남숙님이 둘 다 엄청 훈훈하다 훈훈해 하셨습니다. 다현님이 아 유진 오빠를 보라에서 보다니 유유 오늘 생일인데 이렇게 큰 생일 선물 주신 생일 축하드립니다. 팬분들이 많아요. 진짜. 많이 오시고 있습니다. 영수님이 호준 배우님 조곤조곤한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라디오 DJ 강추라고.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목소리 너무 좋으시네요 두 분 다.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잠겨 있는. 너무 좋은데요. 7632님이 두 분은 처음 만나신 거냐고 연극으로 처음에 어떠셨냐고 또 물어보셨네요. 연극에서 처음 만난 게 맞고요. 저는 사실 처음 유진이를 봤을 때 네. 제가 낯가림이 좀 심해서 그래서 유진이하고 인사만 하는 정도였는데 왜? 네네 말씀하세요. 왜 뭐가 아니야? 아 근데 그 유진이가 성격이 되게 좋아서 네. 그 금방 친해졌던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유진님은 저도 저는 사실 형들 제가 이제 가족 중에
그 형제들이 없었고 네. 형들이 없고 사촌들에도 형이 없고 형이란 존재가 아예 없거든요. 아 진짜. 네, 그래서 형처럼 안 대하는구나.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형들을 좀 대하는 걸 어려워해요. 그래서 뭔가 약간 뭐 이렇게 어떻게 대해야 되지 막 이런 걸 잘 몰라서. 근데 이제 그 호준이 형 같은 경우는 엄청 동생들을 잘 챙기는 형이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렇게 가까워진 것도 형이 저희한테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친해지지 않았나. 네. 알았어. 아닌가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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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맞잖아요. 두 분이 진짜 친하신 것 같습니다. 1540님이 자 훈훈한 분위기를 위해서 우리 손호준 씨, 이유진 씨 서로 뭐 고마웠던 점, 좋았던 점 있으면 칭찬 한 가지씩 또 해주세요. 고마웠던 점보다는 네. 형 고마웠던 아니, 점 많잖아요. 아니 많은데 아니 저는 그 유진이가 가지고 있는 네. 가장 큰 장점을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네. 그 연습을 저희가 진짜 오래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아침 11시부터 모여서 밤 9시까지 했는데 항상 일찍 오고 항상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막 연습을 했던 모습 보면서 아, 저 친구 진짜 되게 열심히 하는 모습 되게 보기 좋다. 저도 그런 부분을 많이 유진을 보면서 배웠고 그래서 고마웠던 점도 많은데 이런 그 좋았던 모습을 얘기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였어. 아. 만족합니다. 자 이제 유진 씨가 해주셔야죠. 네, 저는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랑 이렇게 연장선인데 네. 그 저도 만약에 이제 후배들이 생기고 그 이제 남자 동생들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어떤 그 모범 답안을 형이 네, 제시를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감사하다고. 형이랑 술도 많이 먹고 물론 이제 저는 막 술을 많이 못 마셔가지고 네. 이렇게 좀 형한테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근데 이제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네.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형한테 아 이렇게 후배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러이러한 말을 해줘야 되는구나. 뭐 이런 거. 술도 배우고. 네. 자, 우리 2부에서 연극 엔젤스 인 아메리카 이야기 좀 더 자세히 나눠볼게요. 영화 같은 만남,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랑,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네,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 이유진이 사랑하고 배우 손호준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야, 두 분 다 목소리 너무 좋죠. 지영님이 손호준 배우님 손의 네일이 무엇이에요? 아, 네. 아, 저 그 지금 하는 연극 때문에 네. 엔젤스 인 아메리카에서 프라이어 역을 지금 연극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성소수자 역할이다 보니까 네, 네일 아트를 와. 하고 왔습니다. 젤로 한 건가요? 네, 이제 이건 젤로 붙인 거예요. 와. 연극 엔젤스 인 아메리카 파트 1 밀레니엄이 다가온다. LG 아트센터 서울에서 공연 중입니다. 화제를 모으고 있어요. 엔젤스 인 아메리카와 저도 보고 왔는데 어마어마하십니다. 두 분 연기가 진짜 호준 씨가 우리 어떤 이야기인지 줄거리를 좀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그 동성애자의 이야기 그리고 에이즈 환자, 몰몬교, 그 약물 중독자 그리고 흑인, 유대인, 뭐 이런 그 차별과 편견이 표적이 되기 쉬웠던 사회적 소수자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얘기라서 네. 예, 재미도 있고요,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의미도 있고, 네. 진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네타운은 두 분의 역할을 바꿔서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먼저 유진 씨가 호준 씨가 연기한 프라이어는 어떤 인물일까요? 프라이어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성소수자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되게 미국 사회가 불안과
그게 되게 많았던 시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밀레니엄이 다가오기 전에. 그리고 그 당시에 에이즈라는 질병은 뭐 지금보다 지금이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멸시받고 뭔가 되게 모두가 두려워했던 근데 그 질병에 프라이어가 걸리게 돼요. 근데 이제 프라이어는 제가 봤을 땐 조금 용감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실 죽을 병에 걸린 거잖아요. 네.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만큼은 계속 사랑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근데 그 모습이 되게 슬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제일 매력이 있는 캐릭터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너무 사랑스러웠고요. 저는 헤드윅도 생각이 났고 이게 저는 정말 손호준님의 인생 연기를 봤고 이걸 여기서만 보기가 너무 아까워요. 매체로 막 가져오고 싶고 하지만 먼저 이 연극부터 우리 보기로 하죠. 우리 이번엔 호준 씨가 유진 씨가 연기한 조셉은 어떤 인물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조셉은 그 조셉의 대사 중에 그 하퍼하고 둘이 막 나누는 대사 중에 신념이 있고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조셉은 그 자기만의 확고한 신념과 나는 착해야만 해 그 몰몬교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살다가 점점 이 본인의 그 내면에 가지고 있던 그 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다른 성향의 그 모습들을 조금씩 그 드러내게 되면서 망가져가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캐릭터. 네. 네. 유진 씨도 연극이 처음이시라고요. 근데 너무 잘하셔서 저는 또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두 분 말고도 뭐 민진영 씨, 뭐 이효정 선생님 다들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연극 도전이 처음이에요. 네. 저는 그 연극 일단 처음이고 이 작품이 굉장히 유명하고 큰 작품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극장에 들어갔는데 제가 생각했던 스케일보다 더 큰 거예요. 막 무대가 너무 막 으리으리하고 막 그래서 그걸 알고 들어갔으면 또 공연 직전에 그거를 실감했던 그래서 진짜 지금도 되게 하길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 중에 하나고 앞으로 좀 한 달 정도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후회가 남지 않게 잘 마무리해보려고요. 네. 호준 씨는 또 10년 만에 연극 무대에 복귀한 거라고요. 와, 학창시절 때부터 연극을 너무 좋아하셨다고.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연극을 하고 싶었었어요. 계속 하고 싶었었고 그 이 매체와 또 다른 이 한 공간에서 또 관객분들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연극을 너무 하고 싶을 때 마침 이 엔젤스 인 아메리카가 제안이 들어와서 다른 거를 제쳐두고 제일 먼저 연극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죠. 네. 와, 너무 저희는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팬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 옆에서 계속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 지금 팬분들이 좀 더 많아졌죠. 아무래도 그래도 그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고요. 그 끝나고 항상 이 퇴근길을 하는데 계속 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사인을 해드리면 어제 받았던 사인, 이건 그저께 받았던 사인, 이게 계속 매일매일 받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서 더욱더 잘 연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연극을 보시면 그럴만합니다. 정말. 주연님이 연극이 인터미션까지 200분이나 돼요. 그래서 연극 다이어트라는 말이 있다고요. 그 사이엔 뭘 못 먹으니까. 그래도 뭐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더니 전혀 뭐 지루해하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많이들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4004님이 연극 엔젤스 인 아메리카 보고 왔는데 러닝타임이 200분이라고 해서 과연 내 허리가 버틸 수 있을까 걱정을 하고 갔대요. 근데 웬걸 푹 빠져서 200분이 순삭이었다고. 근데요 대사량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어떻게 외우셨냐고. 와, 대본이 무려 100페이지예요? 맞아요.
와, 어떻게 하셨어요, 두 분? 아니, 저는 이거 네. 그 연극이 처음이라서 네. 그러니까 이거 대사가 많은 거구나를 몰랐어요. 그렇구나. 원래 네. 이런 거구나. 원래 이렇게 그 막 말을 많이 하는 거구나, 연극은. 네. 아. 근데 이제 생각을 해 보니까 아, 우리 그게 되게 긴 작품이었지 해서 네. 저도 이런 반응을 이번에 이제 친구들한테 들으면서 아, 대사가 그렇게 많은가를 요즘에 지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첫 연극을 너무 잘하셨네요. 네. 이제부터 네. 다른 연극은 더 쉬워지. 그럴 것 같아요. 네. 손호준 씨는 괜찮으셨어요? 대사는? 저는 저희가 워낙 연습을 오래 했어요. 네. 많이 했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외우려고 외웠다기보다는 자주 이렇게 예, 만나서 리딩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외워진 느낌? 대사 진짜 많으셨는데 네. 자, 여기서 이유진 배우님의 신청곡 듣고 갈까요? 김현창의 아침만 남겨주고. 신청하신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이거 이제 제가 가을이 이제 오고 있잖아요. 네. 이맘때쯤에 항상 듣는 노래인데. 와, 네. 처음 들어봐요 저는. 되게 제가 뭐 제가 그 이 가사를 쓰진 않았지만 네. 마치 제가 쓴 것 같은 노래. 뭐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모양을 글로 옮기면 이런 글이 되지 않을까라는. 아. 좀 신기했어요. 네, 우리 이 곡 같이 듣고 다시 만나요. 너의 밤은 네, 박하선의 시네타운 보현님이요. 참을 수 없어서 엔젤스인 아메리카 예매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성공이네요. 와, 네, 진짜 성공. 보셔야 합니다, 두 분. 들으면서도 기대가 더 되는 연극이라고 곧 만나요 하셨습니다. 영수님이 엔이나라고 요즘 줄이는군요. 엔이나. 볼수록 와닿는 대사도 많고 곱씹게 된다고. 내일 또 보러 간대요. 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엔차 관람도 많이 하시죠. 혜연님이 호주님 같은 형 저도 갖고 싶다고 현혜로 2393님이 연극 보고 왔는데 중간에 인터미션 때 유진님 팬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우리 유진이 쓰러질 것 같아 어떡해 이러셨다고. 다들 너무 귀여우시더라고요. 아, 여기는 팬분들이 되게 반응이 좋은가 봐요. 저도 옆에서 계속 봤어요. 막 사람들이 난리예요 계속. 호준 씨는 성소수자이자 에이즈 환자인 프라이어 역을 좀 더 이렇게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드래퀸 퍼포먼스를 보러 가기도 했다고. 이게 뭐예요? 아, 맞아요. 보러 갔다 왔고요. 네. 이게 너무 프라이어가 제 삶과는 다른 삶을 사는 친구라서 네. 그래서 그 친구를 이해하려면 그래서 드래퀸 공연이나 이런 걸 보면서 같이 대화도 많이 나눠보고 그분들의 이제 마인드나 제스처나 뭐 행동들도 많이 보고 배우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분들이 네. 하시는 뭐 공연 같은 거군요. 네네네. 처음 연극하는 분들은 뭔가 캐릭터의 옷을 입고 뭐 생활하고 잠도 자고 그런다는데 우리 혹시 유진 씨는 어땠냐고 또 물어봐 주시네요. 저는 아무래도 조셉 같은 경우는 뭐랄까 막 특이한 옷을 입거나 그런 친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상보다 이제 저는 종교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몰몬교 신자인데 그래서 기도를 한번 해봐야겠다. 제가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뭔가를 간절히 바라고 이렇게 누군가에게 기도를 한다는 행위 자체를 이번에 처음 해보면서 그때 이제 매일매일 기도를 드리면서 사실 기도 방법도 모르고 네. 모르지만 그러면서 되게 새로운 그런 거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이런 거구나. 기도할 때의 느낌이라는 게 그리고 신을 찾는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네. 너무 좋네요. 그래서 그 장면이 그렇게 자연스러웠거든요. 연극 엔젤스 인 아메리카에는 유승호 씨, 또 고준 씨, 정혜인 씨, 이효정 씨 등등 또 다양한 배우들이 함께합니다. 우리 호준 씨는 유승호 씨와 프라이어 역의 더블 캐스팅이 되셨어요. 또 이게 같은 역을 다르게 하는 걸 보면 또 느끼는 게 많잖아요. 뭐 어떠셨냐고 또 물어봐 주시네요. 너무 재밌었어요. 일단 유승호 씨 자체가 그 연기를 되게 깊이 있게 하는 친구라서 그래서 유승호 씨가 파악한 프라이어와 제가 또 생각하는 프라이어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
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라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승우 씨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들이. 그런 과정이 재밌죠. 네. 우리 유진 씨는 아버지인 배우 이호정 씨와 함께 한 무대에 오른다는 게 화제였습니다. 근데 되게 더 오히려 떨리고 또 긴장도 됐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저도 아버지가 연기하는 거를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네네. 그 가까이서는. 네. 그리고 사실 그 매체에서도 많이 활동하셨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너무 어렸고 막 TV를 즐겨 보지 않아서 그 이렇게 자주 챙겨 보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리딩을 하고 너무 그 잘하셔가지고 정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거를 눈앞에서 보고. 네. 진짜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아서 너무 잘하시잖아요. 원래 잘하셨지만 여기선 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제가 이제 아버지랑 술 마시고 이런 거를 잘 안 해봤었는데 본집에 이제 본가에 따라가서 이제 한수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 해가지고 네. 찾아가셨구나. 네, 조언을 들으러 찾아갔었습니다. 무대에서 서로 이렇게 눈을 보면서 연기할 때 괜찮으셨어요? 그거를 이제 아빠가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네. 처음에 과연 이거를 해낼 수 있을까. 네네. 제가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아빠라는 존재를 떠나서 되게 존경하는 선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저 사람에게 많은 걸 배우고 싶다.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잘 이입이 됐던 것 같아요. 전 또 보면서 아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구나 잘하신다 이러면서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923님이 호준 씨 유진 씨 연극 엔젤스 인 아메리카에서 가장 좋아하는 대사 있으면 한번 알려달라고. 저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라이어 대사보다는 네네. 그 유진 씨와 효정 쌤께서 그 대화를 나눈 장면인데 저는 그 장면 너무 웃겨서 제가 할게요. 효정 선생님이 이제 먼저 그 조셉한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살아 계시나?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분이셨나? 냉정하신 분이었죠. 너무 웃긴 거예요. 효정 선생님이랑 그 유진 씨랑 둘이 이렇게 잔인하기도 있는. 하고, 네. 전 그 장면 나올 때마다 너무 웃겨서. 개인적으로. 네, 거기서 객석에서도 좀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네. 너무 재밌죠. 여러분 자세한 것도 연극을 보셔야 되고요. 어머, 광고 듣고 우리 손호준 이유진 씨와 끝 인사 나눠야 할 시간이라고 합니다.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우리 광고 듣고 다시 만나요. 9313님이 고등학생 때부터 유진 오빠 팬이었는데 벌써 저는 28살입니다. 학생 때는 저밖에 몰랐는데 이제 다들 알아주는 배우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지. 감사합니다. 네. 희은님이 호준 배우님 지금까지 연극을 3번 봤대요. 와 200분짜리를 이번 주 금요일에도 보러 갈 거라고 막공까지 최선을 다해서 갈게요. 감사합니다. 퇴근길에 늘 다정한 미소로 나타나주셔서 매번 심쿵하고 온대요.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200분짜리 이렇게 계속 봐주시면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연극 엔젤스 인 아메리카 파트 1 밀레니엄이 다가온다. 지금 바로 여러분 예매 가능하죠. 연극을 찾아주실 관객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찾아주신 것만큼 저희가 더 열심히 더 재밌게 앞으로 더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들 와주십시오. 네, 우리 네. 저도 오늘 너무 즐거웠고 저희 이제 한 달 남은 시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후회 없이 임해보도록 할 테니까 많은 발걸음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끝곡으로는 손호준 씨의 추천곡입니다. 동방신기 항상 곁에 있을 게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윤호에 대한 고마움인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어디서 노래 추천이나 이런 것들을 여쭤봤을 때는 윤호의 노래를 많이 추천을 하거든요. 이게 제가 고마운 게 많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그냥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네. 우리 이 곡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시네타운 테리우스 여러분, 오늘도 영화처럼. 감사합니다. Hello.